안녕하세요. 다들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계시죠? 물이 안 나와가지고 뭐 이래저래 아무튼 고생을 하긴 했는데 임시 방편으로 물을 이제 물탱크로 올리는데 제 동생이 그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치밀해요. 그래가지고 동생이 성공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물탱크로 물을 올리고 있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내일하고 30일, 1일, 이틀, 2일날 오전까지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 진짜 동생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근데 어쨌든 그 하려고 했던 수염 깎는 거라든지 이런 건 못하고 그냥 처가에 가고 있습니다. 처가에 가서 약간 좀 이렇게 그딸 고생시킨다고 약간 그 욕을 먹어야겠죠? 그래서 약간 좀 미안하고 민망하고 뭐좀 아무튼 10만이 형 핑계 대야지 뭐. 신혼여행 갔다 오는 바람에 뭐 그렇게 됐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고 말아야지 어쩌겠어요. 여기 휴게소에서 잠깐 쉬면서 이렇게 뭐 음료수도 사고 마음도 좀 이렇게 약간 이게 좀 다독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가야지 어떡해요. 명절인데 이것저것 좀 챙기긴 했는데 아 수염은 못 깎아가지고 아까 좀 그렇네. 물이 안 나오는 거라 핑계거리 핑계 없는 무덤은 없으니까 물이 안 나와서 그랬습니다. 아또 이제 몇 킬로 안 남았으니까 안녕 가보겠습니다.